짧은 동영상 숏폼이 일상을 기록하고 정보를 검색하는 채널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. 이 같은 흐름을 타고 숏폼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습니다. 27일 틱톡 코리아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K-엔터테인먼트의 세계화에 틱톡이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. 컨텐츠를 만들고 참여하는 것을 즐기는 틱톡 유저들은 커뮤니티 참여율이 높고 이 트렌드가 다양한 장르에서 글로벌로 확산되는 것입니다. 보시다시피 Z세대는 숏폼 콘텐츠를 만들고 업로드하는데 1분이 걸리지가 않아요. 영상 제작에 능숙한 사용자들은 때로는 글보다는 영상이 일상을 남기는데 더 편하다고 생각합니다. 틱톡 내 K-콘텐츠의 영향력은 엔터테인먼트를 넘어 푸드, 뷰티, 패션 등 다양한 산업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. 틱톡은 이를 기반으로 한국 브랜드가 해외 시장을 공략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. 뉴스토마토 심수진입니다.